응, 왔어? 응. 됐어, 이거밖에 없었어? 조금 쉬는 것 같은데. 자기 아줌마 없었어? 아저씨만 계시네? 포스트카드 of the Canadian flag. 영어 그렇게 외우라는 게 더 안 외워지지 않냐? 맞아, 그거 졸라 웃긴 줄 알아? 쟤 또 잔다. 저런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서 우리 파 출발할 거야. 야, 다 들려. 우리 매장 가자. 야, 가자, 가자. 은희야. 응? 너도 사슴 같대. 존나 유치해. 뭘 유치해. 아, 하지마. 술 못 봤냐? 잘 모르겠어. 학원에서 또 전화가 왔다. 얘가 또 어디로 새가지고. 아이 미치겠네. 너도 빨리 그 한문학원 갈 준비해. 다녀오세요. 어. 아빠 갔어.
대치동에 살면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떨어져서 강북에 있는 학교나 다니고, 어? 아유, 동네 친구에서 원, 나 진짜 또 멍청하냐 나. 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어? 학원 빼먹고 어디 갔다 왔냐고? 말해. 말 안 해? 말 안! 뭐야 이 시간에 누가 배를 울리는 거야? 여보세요? 우리 숙자가 여동생 중에서 내가 제일 아끼거든? 근데 내 고등학교 학비 때문에 숙자가 공부를 못해서 내 평생 아니야. 우리 숙자가 머리가 참 좋았거든? 학교 갔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그냥 곧 숙자 생일도 다가오고 들러봤어. 숙자야. 아니, 왜 벌써 가시게요? 저 봐, 화 안 났지? 아이씨, 무슨 화 났네. 저 봐, 사과라도 좀 먹고 가. 숙자야, 오빠 간다. 오빠. 얘들아, 외삼촌 가신다. 다 나와, 빨리. 술 좀 그만 마셔, 이제. 네가 몇 살이지? 중학교 2학년. 안녕하세요. 당신 오빠 이제 정신 나갔어. 지금 몇 시인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죽음까지의 첫 번째 날이다 그 말이야. 어? 너희들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야. 내일 모레면 2학기 곧 중3이 된다. 너희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 말이야. 어? 자, 오늘은 특별히 너희들을 위해서 날라리 색출 작업에 들어간다. 지금 나눠주는 이 종이에다가 각각 날라리를 두 명씩 적어내. 담배 피는 것들, 공부 안 하고 연애하는 것들, 노래방 가는 것들 다 날라리다. 알겠나? 자, 외친다.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아, 따라해. 자, 동작도 같이. 순서대로.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큰 소리로.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더 크게.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더 크게, 더 크게.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나는 노래방 대신 서울대 간다. 서울대 간다. 야, 그냥 다니 완전 잘못 걸렸네. 야, 말도. 야, 대원이서 한 거 아니야. 나 진짜 지랄 같아. 테니스 연습하는 거야?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아빠 뭐 입고 왔어? 비피더스랑 감자전 있을까 먹어. 오빠 학원에서 온 밥상 들여주고. 너 엄마 방 좀 뒤지지 좀 마. 마셨어? 응. 괜찮아? 좋은 날짜가 몰라.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자꾸 만져? 여기 뭐 만져져? 원래 이런 거 아니야? 난 잘 모르겠는데? 김지환. 응. 일로 와봐. 우리 키스하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해보자. 혀도 넣어볼까? 너 왜 뱉는데? 너가 먼저 뱉었잖아. 왜? 너 아까 그 새끼 누구야? 뭐가? 다 봤어. 부모님 망신시키지 마라. 야! 야! 왜? 문 닫아. 닫아. 미친 새끼. 당신 그 3동 7층에 사는 여자 알지? 응? 그 시장년이 오늘 나한테 우리 집 고춧가루가 잘못됐네, 불순물이 뭐 많이 나오네 뭐네 제대로 단 걸 그 달라고 하더라고. 어? 지난번에는 그 뭐 들기름 상태가 어쩌고 저쩌고, 오늘은 아직 그 돈을 던지면서 주더라고, 그 개같은 년이. 그래서 내가 참다 못해서 그랬어.
우리 집 고춧가루 대한민국 최고의 고춧가루라고. 어디서 알지 못하면서 그 지랄하냐고. 그렇게 지랄할 거면 우리 집 가게 오지도 말라고. 당신한테 고춧가루 안 판다고. 그랬더니 아주 그냥 소설치게 놀라면서 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 그냥 꼼짝을 못했어요. 어? 아이고, 버르장머리 없이 내가 누군데. 너희들은 말이야,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맨날 늦게 일어나고, 어? 아빠가 너희들 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했어. 콧물을 좀 쉬었나? 아이씨. 어, 먹자. 아, 대훈아. 너 그 올해 회장 선거 아직 안 했냐? 네. 이번 주에 한대요. 친구들한테 잘해줘라. 네. 필요하면 햄버거도 사주고. 아빠가 돈 줄 테니까. 어? 우리 대훈이 2년 연속 회장에 선출되는지 한번 기대해보자고. 우리 식구들 다들 기도해. 어? 아빠 김대훈이 저 때렸어요. 아유 진짜. 얘 좀 싸우지 좀 마 진짜. 오늘부터 수업하게 된 김영지예요. 고돌이 어디 갔어요? 고돌이? 그 고려대 남자 쌤이 잘렸을걸요? 자기소개 안 해주세요? 돌아가면서 하면 어때요? 저 먼저 할게요. 저는 김영재고요. 성남에 살고 대학은 휴학 중이에요. 휴학을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적진 않아요. 아, 저는 전지숙이고요. 진선여중 2학년이에요. 아, 끝? 뭐 더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건 뭐예요? 켈빈 클라인? 브랜드
왜 캘빈 클라인이 좋아요? 제가 시험 잘 볼 때마다 엄마가 웃어주시거든요. 아, 저는 김은이고요. 대청중학교 다녀요. 애니도 캘빈 클라인 좋아해요? 아니요. 아, 저는 김지원 좋아해요. 아, 조용해. 저는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해요. 저도 만화 좋아해요. 안녕히 계세요. 은희라고 했지? 잘 가. 오늘 너 생일인지도 때렸어? 니네 오빠는 주로 어떻게 때리냐? 존나 다양해. 요즘 죽도 그 새끼 해동검도 하거든. 야, 그건 차라리 나. 골프채 존나 아파. 그럼 오늘 골프처럼 맞은 거야? 응. 엎드려 뻗쳐라고 하고. 근데 반항하니까 존나 기싸대기 날렸어. 가끔 그런 생각한다? 내가 자살하는 거야. 오빠 새끼가 괴롭혀서 힘들다고 유선한 게. 근데 그러면 내가 김대현 새끼가 죄책감 느낀 걸 못 보잖아. 그래서 죽고 나서 하루만 유령으로 있는 거야. 그 새끼 막 울고 아빠한테 혼나. 그럼 난 그걸 천사에서 다 내려다보는 상상을 한다? 엄마 아빠 다 울고 그러면 난 상상해도 후련해. 다들 우리한테 미안해하긴 할까? 세계 24강이 참가하는 월드컵 축구 개막을 6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최대 관심인 C조 예선에서 우리와의 첫 상대는 스페인 팀입니다. 경기는 내일 오전 8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출전 예상되는 엄마. 베스트 11부터 저 귀 밑에 뭐가 만져져. 혹이네? 이걸 왜 지금 얘기해? 이제 알았어. 엄마가 아는 병원으로 가. 행당동에 있어. 왜 거기까지 가야 돼? 니네 외삼촌 다니는 데야. 거기가 좋은 데야. 당장 내일 가. 아니야. 엄마 파스 좀 붙여줘. 너네 담임선생님 오늘 가게 오셨어. 너 학기 초에 날라리로 뽑혔었다며. 한참을 그냥 앉아있다가 셔서
엄마 신경 써서 장사도 했다고. 그 새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완전 미친 새끼야. 선생한테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착하게 학교 다녀. 주춤 불러봐. 아니야. 너 날라리가 되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서 여대생이 돼야 돼. 그래야 무시도 안 당하고 영어 간판도 잘 읽고 캠퍼스에서 가슴에다 책 딱 이렇게 끼고 돌아다니지. 응? 민현이. 조직검사 해보자. 조직검사요? 안 아파. 상처도 안 남고. 자, 다음 주에 어머니 모시고. 엄마 못 오실 텐데. 사람의 그 검정 옷 입는 거 빨리 꺼내 입어. 수희의 그새 어디 갔어? 언니 빨리 삐삐 봐. 김지환, 너 오늘 왜 연락이 안 돼? 나 있지, 지금 장례식장 와 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외삼촌 오셨는데 오늘 돌아가셨어. 연락해주면 안 돼?
언니 몇 번 봤어요. 베네통 노란 가방. 어, 맞아. 얘가 언니랑 되게 친해지고 싶어 했어요. 넌 이름이 뭐야? 배유리요. 이름이 예쁘네. 씨발, 니들 사귀냐? 언니들, 우리 엑스 맺으면 안 돼요? 아, 그래, 그래. 피피번호 줘. 너 몇 반이야? 저 2반이고, 얜 1반이에요. 나 펜 두 개 있어. 저. 너 번호도 적어줘. 네. 어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아이고, 이거 째려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엄마가 허락하셨어요. 그래도 동의서가 필요해. 동의서요? 그래, 어머니가 이거 째도 된다, 동의한다 하는 그 동의서를 내가 줄 테니까, 어? 거기다 도장 받아서 다음 주에 와서 다시 봐. 응? 째는 거 많이 심각한 거예요? 아니야, 간단한 건데 그래도 동의가 있어야 돼. 걱정하지 말고. 그럼 엄마한테 지금 전화해보시면 안 돼요? 자, 조금 따끔할 거야, 응? 놀라지 말고. 움직이면 더 아파. 그렇지. 스탠드 좀 꺼주면 안 돼? 너 귀 밑에 뭐야? 나 졸려. 이거 읽어볼까요? 교우편이야. 야, 그건 장 이름이지.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교우편. 오늘 배울 부분이 교우편이고요. 교우가 뭐죠? 친구관계. 그래요. 그러면 본문 맞춰볼까요? 윤희? 상 어쩌고
천하 지심 어쩌고 이니요. 네, 그러면 그 어쩌고가 어떤 글자인지를 먼저 설명할게요. 은희가 맞춘 글자는 상. 잘 맞췄어요. 그리고 알식, 찰만, 천하, 지, 심, 능. 이 능자는 가능하다 할 때 능자고요. 기, 임. 다 읽으면 상식, 만천하, 지심, 능기. 무슨 뜻일까요? 은희는 아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아는 사람이요? 네. 얼굴을 아는 사람들 말이에요. 한 50명? 야, 50명 훨씬 더 되지. 초등학교 6학년에. 중학교 1년. 400명은 될걸. 그럼 한 400명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돼요? 상식 많잖아, 지식 능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떻게 드릴 거야? 이렇게. 야, 좀 더 적극적이게는 못할까? 야, 온다, 온다. 빨리 드려. 그냥 지나가다 언니 생각나서 샀어요. 나 간다. 어, 가게? 제 음성 들으셨어요? 어. 답장 없으셔서 찾아왔어요. 유리야, 나 부모님 때문에 빨리 들어가 봐야 돼. 아,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유리야! 우리 이번 주에 만날래? 못 살겠다고? 어디 갔다 왔어? 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냐고? 애들 밤새 잡을 거야? 네가 애들 교육을 잘못 시켜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 왜 수희가 이년이 왜 밤하늘 나가서 돌아다니냐고? 네가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무슨 할 말 있어? 어? 내가 애들 앞이라고 맨날 모른 척 해주니까 내가 진짜 모르는 거 같아? 당신 가게네 평지도 맨날 뭐하고 다니는데? 어?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러운 게 뭐가 부끄러워? 어? 아유 내 이 자식! 니네 발 조심해. 방에 들어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꿈꿔올까? 우리 가족은 다 따라 살아야 돼. 네, 이상훈 씨! 이상훈 씨! 네, 앵커 받으시고 뭡니까? 뚜껑! 다 끝났나요? 아니요, 아니요. 밝혀주시면 안 돼요. 김범모 씨가 지금 손아버지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요. 정답입니다! 앵커 받으시고 이상훈 씨 발견하셨습니다. 네, 어디가 틀렸다는 것 같아요? 강구판이요? 네. 만약에 저 건물의 벽면에 붙으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되거나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안 먹어. 결혼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붙박이장이래. 뭔 소리야 그게?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이 아닌 거지. 그래서 바람도 피우는 거고. 우리 엄마 아빠 특징이 뭔지 알아? 뭔데? 눈을 절대 안 마주쳐. 김자는 연락 안 와? 연락 안 와. 야, 우리 뽀리까리 하자. 그래? 야, 너네. 다 봤어. 아, 왜 이래? 변태 새끼. 뭐? 어쭈? 이것들이 아주 그냥 버티고 있겠다고? 어? 조그만 것들이 이게 진짜. 니네 아빠 어디서 일하셔? 어? 너 그러면 경찰서 가는 거야 지금? 얘네도 미조상가에서 일하세요. 뭐 거기서 장사하셔? 전화번호 돼. 빨리! 오, 예, 2389요. 2389? 아, 여보세요? 아, 예, 그, 댁내 따님이 도둑질을 했어요. 예, 여기 개포 상가인데요. 우리 문구점에서 물건 훔치다가 좀 잡혔어요. 예. 아, 얘 키 작고 단발머리야.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애가 물건을 훔치다가 저한테 잡혔다고요, 지금. 예. 아, 아니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그걸 아시고 뭐 보상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제가 경찰서에 안 넘기고. 예? 넘기라고요? 아니, 아버님 맞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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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네, 그냥 가, 빨리! 빨리!
미안하다. 하고 싶은 것도 못 한다고 말 좀 해줘. 너 미친 거 아니야? 미안하다 말도 안 하냐? 야, 전지수! 너 뭐야? 너 뭐야? 잘못했다고 말해! 너 미쳤어? 그만 좀 해! 잘못했다고 말해! 잘못했어! 안 했어! 야, 너 미쳤어? 짝친구 안 왔어요? 이제 던져가 아니에요. 포상과에서 도둑질을 하다 걸렸는데 손진숙이 저희 집 가게에 일렀어요. 우롱차야.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 너무 울어서 죄송해요. 이따 집에 가면 오빠가 저 죽일 거예요. 오빠가? 네. 맨날 개패듯이 때려요. 그럼 넌 어떻게 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려요. 되돌면 더 때려요. 차 이름이 재밌어요. 우롱차. 들어와. 떡을 잘 먹어? 어. 피자만 먹을 것 같던데. 언니 너 그러지 마라. 엄마가 좀 창피해서 진짜. 알았어. 자, 밑에까지 한꺼번에 쳐.
우리 일요일 날도 노래방 가요. 응. 친구랑 얘기 끝날 때까지 놀이터에서 기다릴게. 친구 아닌데요? 아, 후배구나. 언니, 가고 싶어요? 저 갈게요. 은희야! 너네 오빠 언제 오셔? 학원 끝나고 저녁 먹게. 근육! 머리만 드는 게 제일 좋아. 졸려.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 어머니께 가서 이 소견서 드려. 왜 큰 병원에 가봐야 돼요? 아, 좋은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진해보라고. 응? 자, 걱정하지 마라. 엄마! 엄마! 아빠 세서류원에서 저 큰 병원에 가야 된대요. 큰 병원에? 네. 별거 아니고 그냥 더 정확히 검사하기 위해서래요. 이상하네. 그래, 알았다. 아빠가 병원 예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자. 침샘에 혹이 생긴 거예요.
귀 옆을 다 째서 요 혹을 드러낼 건데요. 수술 부작용으로는 신경 손상에 의한 안면마비나 수술 부위에 부종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아, 근데 확률이 낮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다만 수술 부위에 좀 길게 상처는 남습니다. 아주 낫대. 괜히 그 의사들이 그 겁주는 걸 거야. 야, 너 얼굴 들어가면 어떡하냐? 지금부터 더 못생기시는 거야? 야, 언니. 농담하는 거야. 농담도 재밌어 하는 농담이지. 괜찮을 거야. 먹어. 잘 먹었어. 나 떡 잘 안 먹는데 너네 집 떡 정말 맛있더라. 재료를 굉장히 좋은 거 쓰거든요. 최고급 쌀로 써요.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전해줘. 노래 불러줄까? 잘린 손가락 바라보면서 소주 한잔 마시는 밤 덜컥덜컥 기계 소리 귓가에 남아 하늘 바라보았네.
잘린 손가락 묶었던 밤, 시린 눈물 흘리던 밤, 비 묻은 작업복에 지나간 내 청춘, 이리도 서럽구나. 하루하루 지쳐진 내 몸, 쓴 소주에 달래며 고향 두고 떠나오던 날, 어머니 생각하며 술에 취해 터벅 손 묻은 산을 헤매고 다녔다오. 터벅터벅 잔소주에 취해 헤매어 다녔다오. 나 곧 있으면 병원에 입원해. 수술 잘못되면 얼굴 돌아갈지도 모른다. 뭔 소리야? 귀 밑에 혹이 나서 수술해야 돼. 나한테 입원 안 했어? 네가 연락 안 했잖아. 미안해.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그 아저씨가 우리 때릴 것 같았어. 난 네가 나 버리는 줄 알았어. 이제 우리 진짜 친구 아닌 줄 알았다고. 미안해. 네, 이번 음악은 김지환과 김은희의 120일 기념송입니다. 물론 중간에 쉬긴 했지만 그래도 120일은 120일입니다. 나는 이 시간만 되면 기분이 이상해. 너도 그래. 너도야? 응. 어떤데? 그냥 외로워.
너무 진지한가? 수술 잘못돼서 얼굴이 돌아가도 내가 좋을까, 넌? 바보야. 원래 의사들은 다 겁줘. 우리 아빠도 장난 아니야. 걱정 마. 이제 가자. 응. 나 너한테 줄 거 있어. 맞춰봐. 얘가 방앗간 집 딸, 걔니? 가자. 선생님 가실 때까지 여기 있어도 돼요? 선생님, 응? 여기 사는 사람들은 왜 현수막을 거는 거예요? 집을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야. 남의 집을 왜 뺏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 불쌍해요. 집도 추울 것 같은데. 그래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 네? 함부로 동정할 수 없어. 알 수 없잖아. 선생님. 응? 제가 불쌍해서 잘해주시는 건 아니죠? 바보 같은 질문엔 답 안 해도 되지? 선생님은 자기가 싫어진 적이 있으세요? 많아. 아주 많아. 그렇게 좋은 대학에 다니신데도요? 자기를 좋아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싫어질 때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 아,
이런 마음들이 있구나. 나는 지금 나를 사랑할 수 없구나 하고. 은희야,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승남인데 하나 챙겨갈까? 병원에서 그건 좀. 그럼 만화책은? 응, 그 아이디어. 데려다 주고 올게요. 책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언제 돌려주지? 안 돌려주셔도 되는데. 아, 그럼 저 퇴원할 때 돌려주셔도 돼요. 그래, 고맙다. 잘 읽을게. 선생님. 응? 전 선생님이 너무 좋아해. 저기요. 저기요. 어, 그래 아프지?
저기요. 응? 제후 어디로 갔어요? 그거? 버렸지. 어디로요? 그게 왜 궁금해? 어디로요? 은희야, 괜찮아? 병원밥 맛있어? 아직 안 먹었어. 수혜도 흉터가 생겼는데 은희 너까지. 은희 밥 잘 챙겨 먹어라. 의사 선생님 잘 듣고 있어. 수요일쯤 다 같이 올게. 네. 다녀오세요. 간다. 갈게. 그래.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그러다 아무튼데? 아무튼데 시골 다녀? 어, 진짜 갑자기. 언니네 집에 전화해서 병원 알아냈어요. 친구도 이쁘게 생겼네. 오, 이쁘네. 친구 병원 안에서 좋겠다. 그러게. 아이고, 아이고. 친구 아파서 마음 아팠나 보다. 이뻐라. 그러게. 그때 그 남자친구는 문병 안 와요? 헤어졌어. 언니. 전 언니가 너무 좋아요. 언니가 제 친구들보다도 더 좋고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 좋아요. 언니만 생각했어요. 유리야. 네? 넌 내가 왜 좋아? 그냥요. 그냥 언니가 좋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뭐 묻었어요. 아우, 형님 좀 기다려봐. 네, 한 가지 있어? 네.
아니 너도 먹어. 언제? 많이 먹자. 맛있겠어. 우와. 네, 감사합니다. 신호가 다 좋았더라고. 맛있겠다. 드세요. 네. 아이고, 맛있는 반찬.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을게요. 아유, 잘 먹을게요. 네, 드세요. 네. 애기야, 이거 며칠 전화치거든. 이거 소화도 잘 돼. 응? 새콤하니까 먹어봐. 많이 먹어야 빨리 난다. 그래. 감사합니다. 조그만 게 고생이 많다. 많이 먹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어제 새벽 2시에 사망했습니다. 김일성이 사망 원인은 군 정책이며 김일성의 권한은 일단 아들 김정일이 대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전군에는 지금 특별 경계령이 내려져 있고 청와대는 모든 사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나 김일성은 안 죽을 줄 알았지. 오늘 9시 뉴스는 앞으로 2시간 동안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94년 7월 8일 2시에 극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린다. 선생님 오실 줄 몰랐어요. 나 병원 오는 거 좋아해. 왜요? 그냥 마음이 편해, 병원에 오면. 담배 필 때처럼요? 어. 저도 이상하게 병원이 집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윤희야. 네? 너 이제 맞지 마. 누구라도 널 때리면 어떻게든 맞서 싸워.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 알았지? 네.
쫓아가는 거야? 그러게. 이제 타기도 하지, 엄마도. 잘 먹고.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안녕히 계세요. 분이 잘 가. 잘 가. 얼른 나. 아프진 않았어? 네. 소개 봐도 돼? 진짜 아팠겠다. 그냥 그랬어. 빨리 자. 흉지는 거 아니야? 김영재 선생님 수업 아니에요? 내가 새로 왔는데? 명장, 명장 다 있잖아. 명재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김영재 선생님? 그만두셨는데? 네? 왜요? 선생님 짐 챙긴다고 일요일날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물어봐. 감사합니다. 한보수의 학원입니다. 아, 예. 기초반이요. 기초반은 참자문. 일요일 몇 시에요? 2시, 2시. 사자소와 명심보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시간은 4시 반 있고요. 5시 반. 대문아, 서울대 멋있었지? 교정이 아주 넓고 멋있더라. 좋은 기운 받고 왔으니까 일단 대원외고 합격하고
3년 뒤에 서울대학교 가자. 알았지? 아, 네. 아, 캠퍼스 진짜 멋지네. 지금 대원이가 가장 예민할 때니까 우리 식구들이 많이 도와줘야 돼. 대원이고 합격할 때까지. 알았지? 당신의 반찬 하나라도 더 신경 쓰고. 나도 봐도 돼? 우리 한문학원 선생님도 여기 다니시는데. 영지 선생님 안 오세요? 응? 왔다 가셨는데? 낮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11시라고 말하지 않았어? 좀 일찍 오지 그랬어. 그때 2시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삐삐번호라도 알 수 없어요? 그 선생님 삐삐번호를 아예 없애신 것 같던데. 그쌤 원래 좀 그렇잖아. 뭐가요? 원래 좀 그러셔. 잠적 잘하고 이상하시잖아. 선생님이 자르셨어요? 아유, 그 선생님이 그만두신 거야. 선생님 바쁘니까 그만 나가줄래? 두시러 가셨어요? 선생님이 시간만 잘 가르쳐 주셨어도 저 영주 선생님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주 선생님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쩌다가 구막이 찢어지게 됐니? 진단서 필요해?
왜요? 증거가 되니까. 그래. 필요하면 얘기해. 알았지? 유리야! 너 나 좋아한다고 했잖아. 네. 근데 왜 이래 이제? 네가 그랬잖아, 나 좋아한다고. 그래서 나도 너랑 잘해보려고. 네가 나 좋다고 해서. 언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배율이 걔 진짜 이상하지 않냐? 배율이 얘기 이제 그만하자. 뭐? 우리 부모님 이혼할지도 모른대. 그게 뭔 소리야? 나 아직 누구랑 할지도 결정 못했는데. 너 그거 알아? 너 가끔 네 생각만 한다. 왜 안 와? 너 그것도 알아? 네 기회밭에 반창고 그냥 생리대 같아. 마당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교각이 무너져 50m 높이의 선판이 내려앉으면서 일어났습니다. 예. 아, 이 사고로 출근길 정체 속에 성수대교를 서행 운행 중이던 16번 시내버스와 승합차 등 수십 대의 차량이 강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예, 예. 아,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만도
24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아, 경찰은 현재 홍수대 교 통행을 전면 통제한 채 헬기와 군함보트 수십 대를 동원해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아, 현재 이곳 남단에서는 119 소방대 구조 요원들과 옷을 늦게 타서 살았다. 아우 진짜 생각도 하기 싫어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다행이야. 천만다행. 진짜 천만다행이다. 너희 누나 괜찮으셔? 뭐? 너희 누나 학교 누나들 사고 많이 나서 걱정돼서
우리 언니는 괜찮아. 자국 많이 났어. 일이 끝났으면 나 간다. 미안해. 뭐가? 내한테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괜찮아. 나 사실 너 좋아한 적 없거든. 고맙습니다. 김은희 식당 맞으시죠? 네? 네, 맞아요. 이상하다. 선생님, 잘 지내세요? 스케치북 정말 감사드려요. 나중에 만화를 그리면 꼭 선생님 캐릭터를 넣을 거예요. 선생님은 머리가 짧고 안경을 낀 괴짜 캐릭터로 나올 거예요. 제 예감에 독자들은 선생님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외로울 때 제 만화를 보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 삶도 언젠가 빛이 날까요? 여기 요리 쭉 가가지고요 우측으로 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혹시 영지 선생님 계세요? 누구? 아, 영지 선생님 한문학원 제자인데요. 안 계시면 이 편지만이라도 좀 전해주세요.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주소는 어떻게 알았니? 선생님께 소포가 왔는데 거기 있는 주소 보고 찾아왔어요. 영지한테서? 네. 영지가 소포 뭘 보냈는데? 제가 빌려드린 책이랑 선물 하나 주셨어요. 무슨 선물? 스케치북이요. 소포가 언제 왔는데? 어제요. 어제? 아유, 어떡하지? 영재가 이젠 없는데. 소포는 어제 왔는데. 우리 영지가 이제 없어? 어떻게? 다리가 무너졌니? 어떻게? 그렇게 큰 다리가.
떡 왜 들어가져 왔어? 지숙이가 안 먹는데? 엄마. 응? 엄마, 외삼촌 보고 싶어? 그냥 이상해. 뭐가? 니네 외삼촌이 이제 없다는 게? 먹어. 몇 시까지 들어가면 돼? 아빠 깨기 전까지만 들어가면 돼. 가보자. 김밥 먹기 전에 물부터 꼭 마시고 먹고. 고마워. 응?
야, 빨리 먹고 학교 가야지. 저희 너는 그 경주 도착하면 바로 전화해. 맛있다. 엄마 남은 거 있어?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어.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학원을 그만둬서 미안해. 방학 끝나면 연락할게. 그때 만나면 모두 다 이야기해줄게.